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후리하게 후리하게 한번 영상 촬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켰어요. 뭔가 오늘은 좀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뭔가 제 영상이 항상 빠르고 정신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진짜 다른 느낌으로 조금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도 일부러 맥북 카메라 켜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내봤습니다. 지금은 2024년 2월 26일 밤이고요. 저는 오늘 집에서 있다가 고추 빠져서 먹고 원래는 안과 롤플레잉 하려고 했거든요. 안과 롤플레잉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내일이 또 뜯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일이 하나 뜯어지면은 다 뜯어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촬영할 때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밴드를 감았는데 밴드 감고는 뭔가 안과 롤플레잉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랄까 고민하다가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 원래 또 약간 저는 수다 올렸으면은 뭐 시각도 띵글 올렸으면은 뭐 노토킹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팅 올리고 롤플레잉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거를 계속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수다 올리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수다를 올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이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전에 올린 영상이 왜 영상 그동안 올렸는지 말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런 좀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한테 요즘에 막 일할 힘도 별로 없고 뭔가 되게 열심히 재밌게 살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원동력이 좀 사라졌다고 하면 너무 슬퍼 보이고 조금 줄었다 해야 되나?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그때 영상이 막 바쁘니까 구독자분들이 막 힘든 거 있으면은 말하고 쉬고 오셔도 돼요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말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 영상을 엄마 아빠도 보고 제 친척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되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전 좀 약간 힘든 걸 티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뭐 일하기 싫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그냥 핑계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 요즘에 좀 그래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거를 퇴사한 이후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도 이제 나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사실 ASMR을 좋아해서 또 있지만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고 그냥 놀고 싶은 거 아니야? 하거나 아니면 조금 한심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래요. 그리고 각자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손절해라 이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소위 말해서 징징거리고 입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친구들한테 막 의존하고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그래도 혼자 이겨내는 방법을 아니 혼자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나이인지라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또 뭐 누가만 같이 질문을 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또 우리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지 생각하고 1번이 뭐 행복이다. 2번이 돈이 뭐 내 1번은 돈이야. 내 1번은 뭐 가정을 꾸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가치를 정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제 삶의 가치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행복한 거거든요. 돈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변 친구들은 제 나이대 친구들은 결혼하고 막 돈 많이 모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어떻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로 고민을 한다든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지 말고요. 갑자기 웬 선생질? 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무튼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회복 달력성이 좋고 긍정적이고 제가 기분 안 좋은 감정으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수영도 한 거고 독서 모임도 시들시들하고 그래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전 믿어요. 제가 다시 발동 걸리면 열심히 할 사람이란 거 알기 때문에 아 나 왜 이렇게 요즘 일 안 하고 놀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내가 놀고 싶은가 보다. 놀자. 하지만 난 내가 되면 다시 열심히 살 사람이란 걸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가 예전에는 저보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자신감 있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래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지? 모든 게 자신 있어요, 전. 요즘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답니다. 또 아 그리고 제가 밴드 동호회 밴드 같은 걸 해가지고 요즘에 저는 보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밴드 합주하고 그 재미. 또 되게 커요. 201 프로젝트라는 이제 직장인 동호회 같은 건데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컬 2명,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그 6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밴드 멤버들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연습하고 있고 3월 17일에 공연을 하는데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지인급 대면만 초대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밴드 멤버랑 마음이 계속 잘 맞으면 또 우리끼리 계속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러자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꼭 좋아해주세요.
뮤지션들을 위한 약간 그런 아세다리 느낌 있습니다. 정말 저희 밴드 멤버들 실력도 좋지만 다들 한 자리, 하나 자리 하시는 분들이라서 되게 멋있고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밴드 제가 리더예요. 제가 리더가 된 이유는 제가 제일 말이 많고 제일 나대서 요즘에 뭐 이래저래 재밌게 놀고 살고 있답니다. 이번 주에 차림새를 입고 싶다.